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유안타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실적도 발표되고 있고 한데 주가가 상당 부분 그 시장이 상당 부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저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더라. 그래서 신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 뒤집어지는 일이죠.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계절이 따로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카카오가 요즘에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이제 증권까지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자, 이마트는 이 대형 할인점인데 2020년 기존 점포들 회복이 절실하다. 기존 점포점. 그래요. 뭐 저도 사실 웬만한 것들 다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G마켓이라든지 이런 저기 그 이 모바일 쇼핑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마트 가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에도 출퇴근길에 이마트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마트를 들렀던 기억이 삼삼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 좀 회복이 절실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신저가는 가혹합니다. 가혹하다. 예. 이 제목이 더 가혹해 보이네요.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올 들어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다수 스크린을 해봤다는 거죠. 시가총액 400종목 가운데 올 들어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72종목, 72개에 이른다. 최근 5년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도 50개 종목에 달한다. 400종목 중에서 50개면은 예, 오,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최근 3년 평균 코스피 지수는 2245포인트, 최근 5년 평균은 2114포인트. 뭐 지금 이제 그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현재 지수는 3년 평균과 비슷하고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아요. 지수가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상당수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유 없는 신저가는 없는 거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본인만 모르시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유 없다고 주장하실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초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전날 이후에 4일간 급락했죠. 신저가를 기록한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 기간 중에 저점을 기록했고 증시 반등과 함께 빠른 반등에 성공한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소외됐다. 소외됐다. 그렇죠? 업종으로는 정유화학, 은행보험, 음식료, 지주회사, 스타일별로는 저 PBR주로 평가받는 종목들이 다수다. 그러니까 이제 저 PBR로 평가받는 종목들은 역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이제 사실 전통 산업들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죠. 화학, 철강, 그렇죠?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 금리, 올 들어 급락한 유가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된다면 신저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야, 이런 건 쓰지 말걸 그랬어요. 예, 이건 당연한 얘기를. 예. 신저가 종목의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높지만 낮은 금리는 매력을 반감시킨다. 낮은 금리가 매력을 반감시킨다기보다는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성장성이 뭐 낮다라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높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고 특히 전통 산업 쪽에서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어요. 배당 이 성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여력이 있다면 예. PBR보다는 이익의 레벨을 고려한 종목 선택이 필요하고 최근 5년의 이익과 비교해서 이익 레벨이 회복될 종목을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보자. 시장에 관심이 낮은 장기 소외주라는 점에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보자. 이제 주가를 연구한 사람들 보면 이제 승자 패자 효과가 있어요. 위너로서 이펙트가 있는데
그 보면 이제 5년 동안 저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나그 이후에 5년 동안은 승자가 되더라. 뭐 이런 적이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잘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실적이 좋아지면 다 올라오겠죠.